명현지 셰프가 알려주는 맛과 영양 책임질 보양 떡갈비. 가정에서 쉽게 만드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. 네, 저는 오늘 이 떡갈비를 위해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해놨는데요.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비살, 떡갈비 갈비살과 그리고 돼지고기도 함께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의 또 비법은 바로 마입니다. 네,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네, 마를 갈아볼게요. 자, 오늘의 그 보양 식재료죠. 또 마가 또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소화를 또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떤 재료하고도 잘 맞고 또 마는 누구에게도 잘 맞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. 먼저 고기를 잘게 다지고요. 그냥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구워 먹게끔 나온 이렇게 썰어서 나온 갈비살인데 여기 조금 도톰해요. 그래서 다지시기에 편하게끔 하려고 좀 포를 한번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 떠서 조금 더 얇게 해서 다지시면은 네, 좀 더 잘 다지실 수가 있어요. 기본 양념 딱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간장, 설탕, 파, 마늘, 참기름, 깨소, 후추. 요거 기억하시기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앞 글자만 다 따셔가지고 이 모션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. 공부할 때 하는 거잖아요. 간, 설, 파, 마, 참, 깨, 후. 이거 좋다. 재미있고요. 평생 잊지 않으실 거예요. 다진 우리 쇼핑 정말 매력적이다. 감사합니다. 고향 떡갈비의 특별 재료 맛가루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완성된 고기 반죽은 사정없이 때려주는데요. 여긴 맛있는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. 치대면 치댈수록 이렇게 좀 더 찰져져요. 이 고기 자체가 이렇게 그 맨바닥이나 이런 맨 그 이런 벽면에다가 이렇게 탁 해주시면 굉장히 찰지고 아주 쫄깃한 약간 좀 쫀득한 그런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15분간 구워주면 되는데요. 겉이 타지 않게 중불에서 속까지 골고루 익혀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떡갈비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좀 상큼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체리 토마토를 네, 사용하셔도 좋고 떡갈비와 함께 곁들일 상큼한 샐러드, 새콤한 과일과 제철 채소 부추가 더해진 영양 만점 샐러드인데요. 여기에 맛을 더해줄 재료가 또 있습니다. 간장, 설탕, 그리고 식초나 레몬즙 준비하시면 좋고요. 또 거기에 오늘 향과 맛을 더해줄 이 유자 절임 아니면 자몽 절임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좋아요. 그럼 아주 상큼한 그런 드레싱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유자 절임을 대신에 유자청을 사용해도 새콤달콤한 맛을 살릴 수 있다네요. 부추를 넣은 싱싱한 샐러드에 드레싱을 솔솔솔 뿌려주면 오감 만족에 기력 회복까지 책임질 명 셰프의 특급 보양 떡갈비 완성! 야. 네, 이렇게 해서 보양식으로 즐길 수 있는 떡갈비가 완성이 됐는데요. 네,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보양 재료를 이렇게 안에 살짝살짝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제 건강하게 이런 떡갈비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